새로운 사회개혁론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상품작물이에요. 나오고요. 공인도 나오고요. 무역하는 것도 나오고요. 신문제가 동요되고요. 실학이 등장하고요. 농업중심의 개혁론은 중농학파, 상공업 중심의 은 중상학파라고 하고 북학파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실학의 의의랑 한계가 나옵니다. 자, 조선 후기 상품, 자, 40쪽 1번.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광물 수요가 감소해서 민간에게는 광산을 개발하지 않았다. 일단 답은 3번 가고 앞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청나라랑은 교역을 했고요. 일본과는 교역이 단절됐어요. 이거 암기하세요.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어요. 역사적으로도 나라에서 뭔가를 하면 다안 돼. 응? 그지? 역사책에 나온 거야. 나라에서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왜? 그냥 월급만 많이 받고 일을 안 해. 비리만 많아지고. 근데 민간인들은 지돈 많이 벌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해. 국가에서 관리만 잘해주면, 그지? 응? 효율이 아주 좋아요. 거의 공산주의랑, 그지? 자유주의랑 그 개념이야, 거의. 자, 만상, 경강상인 등이 서울에서, 자, 이두 상인들은 서울인가 보죠. 대동법 실시로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보부상이 등장했대요. 자, 광물 수요의 감소, 광물 수요가 어땠나 보자. 광업. 조선 초기 부역을 동원해서 국가에서 운영한 건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광물 수요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했어?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했어요. 광산을 채굴하게 하고 대신 세금을 거뒀지. 그지? 이게 낫지. 이 지들이 해봤자 일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니? 자, 답은 3번 갑니다. 자, 2번 갑시다. 조선 후기 신분제 동역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반의 수가 증가했어요. 상민과 양반의 수가 다 양반 쉽게 됐으니까, 그지? 지금 한반에 자, 너네 집 쌍놈이었던 집 손들어 봐. 그럼 한 명도 없어. 다 왕이래. 다 왕족이야. 그지? 맞잖아요? 그지? 상민과 천민의 수가 감소했어요. 상민은 족보를 위해서,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이 되기도 했어요. 맞죠? 자, 답은 4번 가고요. 국가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만 양인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이 낙속책이나 공명첩. 을 이용해서 양반으로 가, 야, 저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걸 했는데, 뭐하러 중인을 해. 너 같으면 그러겠어? 그지? 말도 안 되죠? 부유한 농민이나 상인은 납속이나 공명첩을 이용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했어요. 비싸게 이걸 갖다가 몇억 주고 샀는데, 그지? 중인 해가지고 이방이 되는 게 꿈이야? 그지? 그건 아니죠. 농업 중심. 중농주의, 중상주의. 아까 봤죠? 사람을 외워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네. 그지? 맞죠? 중농주의, 중농학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 밑에 있는.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잘 보면 여기 박씨가 두 명이 있어요. 원장님이 박씨야. 알았지? 중상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유씨가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네. 유씨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홍씨랑 박씨가 여기 있어요. 그죠? 중상주의예요. 뭐라고?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에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영원, 이익, 정약용. 답은 중농주의는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주장은 뭐냐? 청의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상공업을 그죠? 이거는 중상주의 북학파인가 보네요. 그죠? 북학파. 중상주의. 절약보다는 소비가 낫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낫다라는 거예요. 청과의 통상을 확대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그래야지 물자를 유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토지 매매 금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라는 거는요, 중농주의에 있는 이익의 한전론이래요. 이게 한전론이래요. 이익의 한전론. 이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익이 얘기했던 거예요. 한전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한다. 다 팔아먹고 나면 뭘로 돈을 벌어? 영업전이라는 거예요. 그 토지의 이익은? 이름은? 어휴, 1번 볼게요. 조선 후기예요. 농업기술의 발달에 대한 떨어졌나? 여기를 맞췄는데 여기가 올라온다라는 건 카메라가 좀 낮죠? 그죠? 떨어졌었네요. 자,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기술이요, 농업기술. 모내기법. 모내기를 하니까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진 거죠. 답은 1번 갑니다. 자, 인삼, 담배, 목화, 이거 돈 되는 것들을 재배하는 애들이 왜 몰락을 하겠어? 그죠? 돈 되는 것들. 모내기법은 김 매는 작업에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일이 없지. 띄엄띄엄 줄 맞춰서 했으니까 여기 있는 뭐 잡초만 뽑으면 되는데, 이 그냥, 아이씨, 한번 잡초가 망나지. 그치? 그죠? 답은 1번.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게 되자 일손을 덜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삼, 담배, 목화 이런 거돈 되는 작물,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어떻게 무농으로 성장하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래요.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로 누가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상업이 더욱 발달하겠어. 누구? 공인이라고 씁시다. 공인. 정부는 대동법에 따라서 징수한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나라에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그죠?
공인한테 구입을 했어. 욕을 받아갔겠지, 그지? 욕을 받아가서 대신 싸게 사갔겠지, 그지? 남는 게 있어야지. 자, 틀린 것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장시가 크게 늘어나서 전국의 장시가 천여 개에 달하였다. 시전 상인이죠? 그죠? 시전 상인이에요. 보부상은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보부상이고요. 송상, 만상, 경강상인은 대상인들이에요. 대상인. 자. 조선 후기의 수공업, 광업 발달인데요. 틀린 것은 수공업자 수가 그죠? 늘어났겠죠. 관영 수공업 이건 씨. 아, 나 이거 선생님 병인가 봐. 이렇게 공무원들 싫어하는 병 걸렸나 봐. 어떻게 하면 좋지? 그지? 이 병이야. 근데 정말 싫어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윗 대가리부터 저기 대통령부터 밑으로 쭉 솔선수범해 가지고 자기 그 친한 사람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밥값 돈 받은 만큼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오픈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걸 갖다 온갖 백성이 딱 봐서 좀 문제되면 언제든지 그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리고 한번 입사해가지고 그지 좀 걸러내야 돼좀 그지 좀 걸러내야 돼. 너무 이게 철밥그릇되니까 애들이 긴장감이 없어요. 그죠? 관영은 이건 안 돼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원장님 수업 잘 들으면 관 구경이야, 그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맞출 수 있어요. 전문 수공업자 마을도 생기고, 또 수공업 발달하니까 광물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산책을 허용하였죠. 맞죠? 다 맞아요. 그죠? 공명첩이에요, 공명첩. 공명첩인데 옳은 거두개 골라래요. 노비의 신분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공명첩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거야. 관직 임명장이에요. 맞아요. 5번 갈게요.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곡식 돈을 받고 발행한 게 공명첩이에요. 아무나 할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농민이나 상민이 돈이 있어야지 저런 걸 사겠지, 그지? 신분제의 변화인데요. 옳은 설명안을 한 학생들을 묶으라고 했었는데 두 명이네요. 그죠? 옳은 학생 두 명. 양반의 수는 증가했어요. 맞는 유익 것 같아요. 상민과 천민의 수는 줄었어요. 이 학생 똑똑하네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했겠죠.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야, 요즘도 위조 지폐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도장도 허술하고 그지? 글씨만 잘 써서 이렇게 조금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겨주면 그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지? 맞아. 그냥 어떻게 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금부치로 만들어. 그지? 내 인천에 살면은 어디까지 가면 돼? 부산에 가서 살면 되지. 그지? 내 얼굴 모르잖아. 그리고 나 거기 가서 양반하면 되지. 그지? 여기서 갈때 노비 좀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지? 가다가 여기 좀 사면 되지. 그지? 쉽죠? 아주 쉬워요. 실학 등장 배경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실학 등장 배경. 3번 갑시다. 성리학이에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인데요. 현재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 누가 원장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내용이 있네. 대단한데? 저런 거 언제 썼지? 성리학은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거. 그죠? 그게 뭐예요? 실학이에요. 써먹는 거. 그죠? 써먹는 거. 누구냐 이거요. 이거 한 사람 누가? 신분별로 차등을 두어 토지를 나눠줘요. 토지를 나눠줘. 양반 문벌제도와 과거제, 과거제랑 노비제도 또 양반 문벌제도, 신분제도를 좀 개혁하자라는 거네요. 토지도 나눠주는데 그 신분제도를 완전히 그 없애는 건 아니네, 그지? 양반 많이 주고, 그지? 뭐 이러겠지. 답은 3번. 볼게요. 신분별로 차등기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론. 유형원의 균전론이에요. 유형원은 뭐야 이거? 반개수록을 통해 반개수록에 균전론이 들어있어요. 그죠? 앞에 한번 볼까요? 유형원의 균전론. 양반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그죠? 이거를 갖다가 모순을 비판했어요. 옆에 유형원 볼게요. 반개수록을 통해 노비제도를 비판하고 또 균전론을 중심으로 한 토지 개혁안을 얘기했어요. 반개수록이에요. 책 이름은 반개수록. 다음과 유사한 입장의 사회개혁론을 주장한 사람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농촌에서 먼저 찾았다. 이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농업 중심. 그죠? 중상주의냐, 중농주의냐지, 그지? 박씨 아니었어요. 정약용, 이익, 위에 있던 유형원, 그지? 유형원, 맞죠? 이 사람들이. 답은 기역 리을 2번이에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죠? 박재가 박지원, 유수원, 홍대용, 그죠? 그 걔네가 중상주의죠. 한 가정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매매금지 이익이에요. 이익은 한전론을 통해서 농민 생활 안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익이에요. 답은 이익. 답 써라. 10번이다. 42쪽에 10번. 이익. 자, 1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론을 내세운 인물이 한거 뭐냐? 마을 단위로 10여를 정하여서 여에 속한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해요. 세금 위에 생산물을 일한 양에 따라서 공동분배, 공동경작, 공동분배예요.
누구야? 정약용, 거중기. 우리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배웠었죠. 정약용, 여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소유 경작 분배하는 거야. 그죠? 여전론. 자, 정약용은 거중기, 화성 건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그죠?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했어요. 목민심서, 흠흠심서, 경세유표. 목민심서가 유명하죠. 여전론이었어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극적인 해외무역, 수레, 벽돌, 수차, 기와 등을 도입해서 조선이 부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사신을 따라 중국에 왕래하면서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큰 영향을 배웠어요. 청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파죠. 그죠?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 실용적인 태도로 학문은 상공업 중상주의, 청해선진문물.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병자호란 치욕에 맞서서 북벌에 나서는 건 효종 때, 북벌론. 그죠? 효종 때, 북벌론. 맞죠? 효종대 북벌론. 자,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을 바르게 연결해라. 문벌제도를 철폐, 문벌제도 철폐,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어요. 농업 중시,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를 비판했어요. 산업공상의, 그죠? 직업적 평등을, 직업의 평등을 주장했어요. 누굴까요? 홍대용, 유수원. 한번 볼게요. 직업적 평등을 강조한 거 유수원.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은 상공업을 좀 중시하는 거잖아요. 홍대용은 기술 혁신으로 문벌제도 철폐, 중국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기술 혁신으로 볼까 발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홍대용은 혼천의의를 만들었어요. 지구가 자전한다는 지전설을 주장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한 일단 박씨 두 명,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아니죠? 유수원. 맞죠? 홍대용 맞죠? 그죠? 답은 4번. 박씨 두 명의 유수원, 홍대용. 그죠?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중농주의잖아요. 그죠? 어떻게 외우면 잘했다고 성공이 나지? 그지? 박씨 두 명이라도, 그지? 잊지 말아요. 그지? 성공하는 거요. 다음 글과 관련된 계층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배경. 집신의 간발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 집신 차고, 이거지고. 이장저장 뛰어가서
도붓장사하고 상인 같아요. 부부상에 대한 내용이래요. 상인 계층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배경. 그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물품을 거래하는 장시가 크게 늘어서 부부상이 된 거죠? 답은 5번이 좋겠네요. 5번. 5번. 제시된 글은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대동법 실시로 보부상과 같은 물자 유통에 관련된 계층이 성장했어요. 이거 이렇게 읽는 건 알지? 우리 서예나 이런 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 알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지? 대부분 이렇게 읽는다고. 알았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좀 큰 거는 어떻게 읽어? 지금은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1번 읽고, 2번 읽고, 이 순서잖아. 그지? 3번 읽고. 옛날엔 주로 어떻게 했어? 이걸 1번 읽고, 2번 읽고, 3번을 읽었다고. 줄이 이쪽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읽었다고.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원장님은 서예를 10년을 했거든? 10년을 했거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글씨체가 뭐 있다고요? 정방형이죠, 일단. 그지? 정사각형에 육박해요. 그죠? 맞아. 요 글씨체를 보면. 예서의 느낌도 나고, 그죠? 전서의 느낌도 나고. 가장 근접한 거는, 그죠? 어디 광개토대왕비가 곡 중간 글씨인데 그거랑 비슷해요. 실사구시라고 쓴 거예요. 실사구시. 실사구시예요. 헛된 논의를 떠나서 현실을 중시하고 실생활을 바탕으로 학문에 임하자. 이거의 한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답은 5번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에서 밀려났어요. 실제 정책의 반영을 시키질 못했네. 좋은 건데. 그지? 안타깝죠? 그림은 실학자들이 강조한 실사구시를 나타내는 거다. 실학자들 중에는 중앙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들의 주장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넘기자. 44쪽. 조선 후기 문화 보도록 하자. 살짝 볼까? 아유, 또 놓여들 것 같네. 역사. 안정복 유독공 이종이 한치훈. 동사강목 발해고 동사해동역사. 이종환의 택리지. 신경존의 상경표.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신경중의 훈민정음, 운해요, 운해. 그치? 운해요, 운해. 의문을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유희의 엄문지예요. 자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빌려한 거예요.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최초의 백과전서예요. 백과사전식이에요. 이게 성호사설. 영조 때 동국 문헌비고, 또, 아유. 시연역, 김육의 노력으로 도입했대요. 시연역이 뭐야? 선교사, 아담 샤리, 24절기의 시각, 한 시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제작한 역법이에요. 그게 시연역인데요. 그 시연역을 김육이 도입했다라는 거네요. 그거를 어떻게 조선 사정에 좀 맞게, 그지? 고쳐서 도입했다라는 건 누가 만든 건데? 아담 샬이 만든 거예요. 고려 만국 전도,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거예요. 허준, 동의보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사상의학, 이재마, 외워, 정약용, 종두법, 농서로는 신속, 농가집성,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홍만선의 산림경제, 농가집성이 뭐야? 모내기법을 권장하고 있고요. 주요곡식 재배법이 들어있어요. 그죠? 정약용, 거중기,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자, 서민 문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인하고 상민이 증가해요. 우리 먹고 살만하면 문화생활하는 거예요. 문화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지? 놀러도 다니고, 그지? 그런 여유가 생겨요. 무슨 연극을 보러 갈 여유, 그지? 연극을 보러 갈 여유. 그림을 사고 조각품을 사고 그지? 이런 거에도 투자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야. 사람 하는 짓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고 돈이 남아. 그럼 뭐 하겠어? 마당에다가 뭐 조각상 하나 갖다 놓고 싶겠지? 뭐한 몇천만 원이면 어때? 그지? 뭐 평생 가는 건데 그지? 하나 사탁 갖다 놓는다고, 그지? 또 서당 교육으로 글쓸줄 아는 사람이 증가해서 서민 의식이 성장합니다. 한글 소설 대표작은 홍길동전,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사설 시조예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남녀 간의 애정이 많이 나왔어요. 판소리. 그죠? 다산마당만 전해져요. 12마당인데, 5마당. 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접벽가, 수군가.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랑 유사품들이 막 섞여 있어. 그지? 그러면 힘들어요. 외워요. 여학생이 두명 나와. 춘향이랑 심청이가 나와. 가난한 애가 한명 나오고요. 그죠? 적벽가랑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요. 그죠? 여자애 두 명, 그죠? 여자애 두 명, 가난한 애, 토끼와 거북이, 그 다음에 적벽가. 다섯 마당. 오케이. 되게 헷갈려. 문제 나오면 틀리라고 나오는 거요. 그 문제 있나? 다섯 마당 구분하는 거. 없네. 없으면 말고. 자. 이거 볼까? 야, 여기 있는 거. 흥부 전하고, 이건 다 전자로 끝나잖아. 흥부 가잖아. 그지? 춘향이, 심청이, 그지? 이거 원장님, 여기 다섯 마당에 있는 거죠? 여자애 두 명하고, 가난한 애. 그지? 맞죠? 맞죠? 이거는 한글 소설이었고, 이거는 판소리야, 판소리.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섞여 있으면 전자가 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한글 소설에 속하는 작품을 골라라. 일단 가난한 애 하나 나왔죠? 맞아? 여자애 두 명에게 안 보이네? 길동이가 있었죠? 그죠? 고길동, 그죠? 다분히 이거 없어. 그죠?
여자애 두 명하고 가난한 애가 하나 있었고요. 홍길동이가 하나 있고요. 저 밑에는 뭐가 있어? 젖병가랑 수군가가 있었죠. 그죠? 판소리. 그지? 도끼고. 나름대로 좀잘 외워야 돼요, 정리해서. 그 다음에 대충 보면은, 박지원 아까 보던 사람 아닌가요? 그분 여기 있잖아요. 무슨 북학파. 그지? 북학파. 그지? 중상주의. 양반전. 수레 선박. 화폐. 수레 선박. 화폐. 양반전. 열하일기. 아, 중요하죠. 열하일기. 양반전 열하일기. 국어에서도 중요하신 분이에요. 알았어요? 수능 볼때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알았죠? 양반전 열하일기. 봤어. 그럼 다시. 양반전. 양반전은 이거 아니지? 응? 맞잖아. 가난한 애잖아. 그지? 양반전 아니야. 그지? 그리고 전자잖아, 이것도. 여기도 없잖아. 그죠? 허생전, 호질, 열하일기? 열하일기? 그죠? 맞죠? 맞아요. 시사라는 거를 중인계층들은 만들었어요. 역대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가능했어요. 진경산수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선의 인왕제색도랑 금강전도가 있네요. 진경산수화요. 두 개. 정선의. 김홍도는 서민들을 그렸고요. 신윤복은 뭐요? 부녀자들을 주로 그렸어요. 양반하고. 알았죠? 알겠죠? 민화. 호랭이 이렇게 그림이 민화야. 알았지? 호랭이 까치. 뭐 이딴 거를 그려요. 그죠? 생활 공간을 장식했어요. 봐봐. 이게 바로 김홍도가 이렇게 서민 그렸죠? 신윤복은 여자를 그리죠? 그죠? 그 옆에 인왕 정선. 진경산수화. 우리나라에 저런 사진 어디 있어? 이거 뭐 중국의 무슨 카르스트 지형이나 이렇게 생겼지, 그지? 금강전도요.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로 넓은 면적의 금강산을 한 폭에 담았어요. 이게 뭐다? 진경산수화다. 뭐라고? 사실적으로 그렸다. 너네가 이 붓이라는 걸잘 모르겠지만, 붓으로 뭘 하나 그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리려면요, 이거를 좀 보고 사실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냥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집, 그지? 집,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적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 하나하나 내가 봤던 산을 똑같이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보고 하거나. 이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달인들 아니야, 달인들. 그지? 맞죠? 이두 개가 뭐라고?